안전하고 재밌게 지게차를 배워보자. 현대산업 차량 지게차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마스터 오브 포크리프트 마오포 권구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지게차의 구성과 장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지게차를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을 열고 지게차에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는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다르게 전륜구동, 후륜조향 방식입니다. 핸들을 좌우로 돌리면 뒷바퀴가 좌우로 따라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핸들은 본인이 편하도록 키와 높이에 맞춰서 조절을 합니다. 작업 시에는 핸들을 꼭 두 손으로 잡지 않아도 되고, 왼손으로는 노브를 잡고 오른손으로 작업 레버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후진 기어는 왼손으로 조절합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어는 반드시 중립에 두도록 합니다. 시동은 키를 반바퀴 돌리면 이렇게 불이 켜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돌리면 완전하게 시동이 켜집니다. 자, 일단 리프팅 레버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리프팅 레버를 뒤로 당기면 올라가고 다시 앞으로 밀면 내려갑니다. 자, 주행을 위해서는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을 눌러서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전진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뗍니다. 브레이크를 떼면 지게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후진을 하려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후진기어를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뗍니다. 이건 엑셀레이터입니다. 서서히 밟게 되면 밟은 양에 비례해 지게차의 속도가 올라가며 후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팔레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포크를 지면에서 살짝 띄워야 됩니다. 리프트 레버를 당겨 포크를 올리겠습니다. 너무 높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면에서 20에서 30cm만 올리면 됩니다. 팔레트 앞까지 전진하겠습니다. 팔레트 앞에 정차 후 틸트 레버로 포크 끝을 수평보다 약간 아래 방향으로 기울이고, 리프트 레버를 밀어 포크를 팔레트 구멍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팔레트 구멍을 맞출 때는 구멍의 중간보다 약간 밑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포크가 수평보다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 중간보다 높으면 삽입 과정에서 포크와 팔레트 간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틸트 레버를 뒤로 당겨서 팔레트를 뒤쪽으로 안고, 리프트 레버를 조작하여 팔레트 바닥을 지면에서 30cm 정도 들어줍니다. 너무 높게 들면 지게차의 안정도가 떨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레트의 적재가 끝났으면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게차의 기본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마오포는 지게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라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